안녕하세요. 굿필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에 소재한 세계동 신축 현장에 나와 있어요. 보시는 이 건물이고요. 여기는 세계동에 총 2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입 자체는 3룸으로 1호 라인 타입, 2호 라인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상당히 잘 빠졌고요. 양주 7호선 옥정역이 지금 공사 중이세요. 개통은 2029년 예정이신데 이 현장부터 옥정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밖에 안 걸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시고요. 인근의 대형마트 등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현장을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주차장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다 1주차가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 인근으로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200%의 주차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안에 들어가셔서 내부 구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들어왔고요. 오늘은 2호 라인 타입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전실 구성을 보시면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템퍼보드로 해서 모던한 느낌 주셨고요. 중간에 일괄 조등 스위치 구성되어 있으세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 천장부터 밑에까지 지금 키 큰 장으로 3단으로 키 큰 신발장 구성을 또 해주셨고요. 밑에는 하부티움 시공해서 맨날 쓰시는 신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공을 또 해주셨어요. 내부 한번 보시면 중간에 또 유리 거울을 붙여놓으셔서 나가실 때 옷 매무새 챙기시라고 이렇게 투수도 시공을 해주셨고요. 제일 위에부터 밑에까지 이런 식으로 안에 폭도 좀 길게 돼 있어서 좀 목이 긴 신발도 편하게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신발장 시공을 또 해주셨어요. 앞쪽에 3연동 주문 슬라이드 블랙톤으로 해주셨는데 안쪽 자체가 거의 흰색으로 대비된 느낌이시라 좀 더 클래식하고 모던한 느낌, 깔끔한 느낌 연출을 해주셨네요. 안에 들어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왼쪽으로는 지금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오른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거실이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 여기는 분리형이에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은 아니시고 분리형이신데 이렇게 밑에서 제가 앵글을 잡아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동 동선은 되게 편하다는 거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일단 거실부터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좀 크게 앵글을 한번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거실이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제일 위에는 지금 실링팬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죠? 실링팬 시공을 해드렸고요. 앞쪽에는 교환기하고 옆에 보시면은 천정 시스템 에어컨. 요즘에 빌라에서 이런 시스템들 없으면 거의 빌라가 분양이 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아파트 정도 이상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일 위에는 니은자 천정 우물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LED 등 들어가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고요. 매립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밝은 느낌으로 해서 천정을 좀 구성을 해주셨어요. 이쪽에 지금 TV 다이가 이쪽이시나 놓으실 때는 더 편하게 놓으시면 되시는데 일단 이쪽으로 해서 지금 안내를 좀 드리면 웨인스코팅 마감을 해놨네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해서 해놓으셨고 옆에 좀 TV 자체가 좀 작게끔 돼 있지만 공간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크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왼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벽지 마감이 되어 있으신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4인용, 5인용 소파가 들어가도 무난한 그런 자리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거실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거실 사이즈는 3700 나오세요. 3700 나오시니까 충분히 가족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하시는 공간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실을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주방으로 가서 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로 뒤만 돌아서면 이렇게 주방이 보이시는데 지금 여기 그 공용욕실 들어가는 쪽에 템바보드 형식으로 해서 느낌을 되게 주셨어요. 욕실마다 이렇게 다 샤워볼수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도 흰테일 교환기, 자연교환기 지금 해놓으셨고요. 이런 식으로 샤워 부치되어 있고 안쪽에 코너 선반을 마련해 놓으셨고요. 여기도 지금 해바라기 샤워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유리 거울에 지금 여기는 세면기 안정기가 다 욕실 안에 다 들어오는 그런 구조시고요.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포쉐린 타일로 지금 사용을 하셨어요. 이쪽에 지금 유리 수납장으로 해서 지금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바로 옆쪽에 이제 식탁을 구성하시면 되시는데요. 깊이 자체가 지금 벽난로 모양으로 되어 있으시긴 한데 여기는
4인용 식탁이 들어가시기 충분한 자리시고요. 바로 이렇게 주방등이 있으시기 때문에 느낌 있는 그런 주방 연출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바로 뒤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부대 자리 들어가신 자리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위쪽, 옆쪽으로 해서 지금 수납 공간 다 마련해드렸고, 중간에 광파, 오브레인지, 디오스꺼 요거 지금 해드렸어요. 요것도 옵션에 들어가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위에 상부장, 하부장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위에 쪽은 지금 화이트톤인데 아이보리색 화이트톤이시고요. 밑에 쪽은 베이지색 하부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하치사에 지금 식기세척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앞쪽에는 환기창, 와이드 환기창 만들어 드렸는데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문 열어놓으시면 앞뒤로 환기 잘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는 또 사각 대형 싱크볼, 물튀김 방지 수전도 지금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으셨어요. 바로 옆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하치사의 지금 상부 인덕션인데요. 인덕션 2구와 하이라이트 1구로 되어 있으시고요. 위에는 메리평 후드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으시네요. 바로 옆쪽 동선으로 해서 다용도실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다용도실에는 지금 이렇게 이쪽 뒤돌아서면 이렇게 지금 경동 나비에 그걸로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 밑에도 이런 식으로 모양새 이쁘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 옆에 큰 환기창 있으시고요. 옆쪽으로는 지금 보조주방 이렇게 밑에도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위에도 뭔가를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선반도 또 만들어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용도실이 또 구성이 되어 있으시네요. 거실과 주방 자체가 일단 일자형은 아니시긴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안방을 한번 가볼게요. 안방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시고요. 안방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안방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시스템 천정 에어컨 시공 되어 있으시고요. 이렇게 바닥이 지금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여기 지금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안방 너비는요 3370 나오시고요. 이쪽으로 폭을 재봐 드리면 이쪽으로는 3400 나오세요. 드레스룸하고 부부 욕실이 지금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사이즈가 적당하게 나왔다는 거.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납이 공간 좀 부족하다 이러시면 이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붙박이장을 해놓으셔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베란다가 지금 시공이 되어 있으신데, 베란다 공간 그 1호 라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공간처럼 여기도 폭 자체가 1m 한 2-30 정도 나올 정도로 폭이 상당히 길게 그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다차 시공해 놓으셨죠.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도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폭을 한번 재봐 드릴까요? 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딱 1m 30 나오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이거 그 건조대인데 이거 전동형 건조대예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편하게 빨래를 넣으실 수 있게 이런 아이템도 지금 시공을 또 해드렸고, 바로 앞쪽에 보시면 이게 전면창이시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1층이에요. 1층이지만 2층이나 3층 가시면은 이런 환기에 대한 부분 편하게 환기 다 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안방을 좀 말씀드렸고요. 옆쪽 가시면은 지금 그 드레스룸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 칸으로 지금 드레스룸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옆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옷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다 그 옷장으로 다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로 그 반대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그 파우더 룸을 또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그 옆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한번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부터 아래까지 수납 공간도 안에 폭도 넓어서 수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신 것 같네요. 또 밑에 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머님께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수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부부 욕실이 아파트 부부 욕실 같으세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조대리석. 이거 지금 지니어드 스톤으로 지금 되으신데, 이런 식으로 편하게끔 지금 시공이 되으시고요. 세변기를 여기다 주셨고, 대형 유리 거울을 앞쪽에다 두셔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시라고 해놓으셨고, 바로 앞쪽에 양변기를 두셨어요. 양변기를 두셨는데 여기다 비데다 설치되어 있으시고 유리 수납장 만들어 드렸고, 이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아예 샤워 부츠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샤워 파티션을 많이 놓으시는데, 여기는 샤워 부츠를 놓아서 물튀김을 완전히 방지하는 그렇게 지금 시공을 좀 해놓으셨네요. 앞뒤에 보시면은 해바라기 수전하고 일반 샤워기하고 또 옆에 또 샴푸하고 리스 같은 놓을 수 있는 코너선 만들어 드렸고,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안방이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다른 방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안방을 나오면 이 타입은 바로 옆에 중간방이 또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방에 보시면 이런 느낌의 중간방이시고요. 네, 이런 느낌이시고요. 그리고 창도 큼직큼직하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되어 있으시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2500 나오시고요. 이쪽에서 재봐 드리면 여기는 3050 나오세요. 3060 나오시는데 충분해요. 3종 가구 세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침대, 책상, 그 다음에 옷장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니까 아이들 방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방, 전실 옆에 있는 방 제가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전실 옆쪽에 있는 방은 이쪽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정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으시고요. 옆에 UFO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까 거실에서 보셨던 그거랑 똑같은 건데, 전열기관이라고 밖에 안에 있는 나쁜 공기들을 밖으로 빼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 2370 나오시고요. 이쪽에서 재봐드리면 여기는 2860 나오세요. 무난하다. 아이들 방으로도 무난하고, 서재로 써도 무난하고, 아니면 어떤 주부님들이나 아니면 아버님들이 편안하게 여가 생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무난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3룸 2호 라인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원래 그 분양 금액이 3억 중반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5천만 원을 인하를 하셨어요. 3룸으로 해서 부부 욕실이나 아니면 뭐 거실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주방의 어떤 이용에 있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정말 괜찮은 집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이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연락처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